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바로 저의 생일입니다. 예쁜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. 늙어가는데 기분이 어때? 글쎄요. 기분이 참 오래 아니지. 사실 막 늙어가고 있는데 그죠? 생일 지났으니까.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? 우리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. 할아버지 되게 멋있듯. 그렇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일본어 말해주세요. 민자쌤. 아, 이시대로요. 런쥔아 머리 왜 감췄지? 글쎄요, 저는 감춘 게 아닌데요. 그냥 비니 쓰고 후드 모자 쓰는 게 멋있었으잖아. 드림 컴백 기사 떴어요. 맞아요, 저도 봤어요. 생일, 제 생일날 딱 떠가지고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. 글쎄요, 컴백 기사요? 글쎄요, 컴백 기사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. 저희가 컴백을 하나요? 방금 약간 좀 두 명이었어요. 여러분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. 늦었어. 그 그러게요. 이렇게 비닐을 썼는데 또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데요. 비닐은 제가 쓰고 싶어서 쓴 건데요. 연준아 해찬이 어제 라이브에서 컴백 안무 춘 거 알아? 씨. 해찬이 위에 안 했거든요. 했으면은 몰라요. 해찬이 도령 이 인스타 라방 나와줘서 아닐걸요. 이봐요, 지금 봐봐요. 댓글 중에서도 도형 브이앱, 도형 인스타 이렇게 나오는데 인스타 라이브. 여러분 저 속이실 거면은 조금 한 번이라도 통일해서 속여 주셔야. 저는 그렇게 잘 속지 않아요. 근데 진짜면 웃기겠다. 그럼 진짜면은 웃기겠다. 진짜 나왔어. 진짜로요? 그래요? 그러면 저도 컴백 안무줄게요. 컴백 안무였어요. 저도 진심이에요 여러분. 드림 다음 컴백 장르가 트로트인가요? 정답입니다. 10점 추가요. 여러분 저에게 스포를 원하시면 안 돼요. 여러분 사람을 잘못 골랐어요. 저는 스포 그런 거 이제 안 합니다. 스포는 철로나 지성이 한테 부탁을 해봐요. 아마 진짜 할 수도 있어요. 진짜 스포할 생각 1도 없네. 맞습니다. 정말 1도 없어요. 제가 지금까지 스포한 거는 1도 없어요. 제가 영화를 봐도 스포를 되게 안 좋아해요. 보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옆에서 막 스포를 해. 진짜로 그거는 뭐 화가 나더라고요. 특히 어벤져스 보기 전에 아이언맨이 마지막에 그럴까 하다가 진짜 그러겠네 해가지고 봤던 영화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 영화를 봤을 때 그때 느꼈던 그 충격감과 신선함이 그게 반으로 줄어들어요.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신선함 그리고 충격감 이런 거 그래서 스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. 물론 뭐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어벤져스 스포 당한 거 책임져. 오, 진짜 미안해요. 와, 역지사지를 못했네. 할 말 여러분 장난이에요. 아까는 그냥 예를 든 거죠. 아무튼 여러분 오늘 생일 브이앱을 짧게나마 30분 정도를 해봤는데 제가 느끼는 그런 해피도 여러분들이 같이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아 어떡해요. 다음 생일 브이앱은 23살이네요. 여러분 우리 손잡고 같이 늙어갑시다 여러분. 화이팅! 여러분 고마워요. 오늘 정말 고마워요. 브이앱도 정말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. 런쥔아 생일 축하해. 어, 감사합니다. 안녕.